내일장 초기입니다. 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소폭의 조정 받고 있고요. 또 오늘 밤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다음 주에 코스피가 3,2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 포인트인데 다음 주 시장 전망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코스닥이 10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오늘 이제 1020선까지 돌파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와중에 코스피 시장으로 좀 주중에 좀 그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도 이제 3200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상승 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주도주가 좀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뭐 시총상위 대형주라든가 지수 관련 대형주들 과거 같으면 무슨 뭐 차화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주도주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난다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같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런 국면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릴지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좀 확인해야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은 뭐 금리도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늘 다시 1110원대로 오면서 환율이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실적 호전하는 측면이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그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뭐 예상 밴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 3,150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한 3,280 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280선까지 밴드 상단을 짚어주셨는데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일까요? 사실 뭐 뭐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처럼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장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아.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제 뭔가 마디 지수를 뚫고 그러니까 3,200이라는 마디 지수를 돌파하든가 네.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고점 3,26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앞서서 이러한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를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대형주들의 역할이 조금 다음 주에는 분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도주들의 한번 끌어주는 힘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이제 보아오 포럼이 열립니다. 뭐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는 얘기들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이게 원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국이 뭔가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한 해씩 번갈아가면서 총리하고 주석이 번갈아가면서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 유독 여기서 좀 이제 소외되고 있는 게 중국 증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의 좀 이제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과시하고자 이제 뭔가 좀 미국과 이런 경쟁 구도에서 부각시키고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1일 날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프링 로디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나온 것은 없지만은 지금 뭐 추정컨대 5세대 그 아이패드 프로라든가 에어태그 같은 신제품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이슈는 아니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애플의 신제품 행사는 항상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1일 날 이제 국내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3월 같은 경우 수출 동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반도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굉장히 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도 이런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2일 날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제로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자회견에서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지 이런 것이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2일에서 23일까지 있을 글로벌 기후정상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날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주도로 한 지금 40여 개국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 그러면 또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겠네요. 사실 이제 뭐 오늘 제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미국 주도로 해서 뭐 이번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나라들까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나라들까지 한 40개국 정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해외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안건은 그 지구 평균 기온 그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하자. 이게 이제 주요 안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미국은 탄소 감축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아마 회의를 기회로 해서 미국 내에 어떤 그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새로운 목표치를 발표한다면은 향후에 주요 국가들도 기존보다 강화된 탄소 저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그 기후변화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사실 중국이 2005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GDP당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 회의에 이 그 글로벌 기후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대화의 통로로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다음 주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관련된 업종들이 이런 그 회의를 그 모멘텀으로 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그 수소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그 관련된 업종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철강주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 것도 또 중국의 친환경 정책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다음 주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